안녕하세요. 장터목TV입니다. 오늘도 영웅님의 기분 좋은 소식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웅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연말 시상식이 다가오면서 이런 투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뉴스 기사는 이렇게 나왔는데요. 임영웅 연말 시상식서 보여줄 미친 존재감. 영웅님은 트롯 팬덤 앱 선한 트롯이 최근 진행한 연말 시상식의 주인공이 될 남자 가수는 이라는 제목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이 투표에서 영웅님은 66만 7,491표를 얻어 1위로 등극했습니다. 이 투표 결과에 따라 12월 19일부터 25일까지 강남역 환승 통로에 위치한 전광판을 통해 서포트를 받는다고 합니다. 영웅님의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영웅님의 단독 콘서트를 많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구독자님들 방청권 신청 모두 하셨나요? 저도 방청권 신청을 했는데요.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임영웅 우리 모두가 영웅? 첫 단독쇼 관심 집중. 또 다른 기사에는 임영웅 우리를 지킨 건 우리 안의 용감한 영웅. 설레는 단독쇼 티저. 영웅님의 단독쇼 티저가 공개된 것에 대한 기사인데요. 각종 언론에서는 영웅님의 KBS 단독쇼 무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영웅님의 기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영웅님의 이번 단독쇼는 우리 모두가 영웅이란 주제에 맞춰 대한민국 영웅들에게 찬사와 감사를 보내는 무대들로 꾸며진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러 언론 매체는 영웅님의 단독쇼에 굉장한 기대를 갖고 보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영웅님 단독쇼는 12월 10일 6시 30분 고양 킨텍스에서 녹화 방송할 예정입니다. 당첨자는 11월 1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개별 전화 안내 후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에는 방청 신청하신 분들 중 당첨된 분들은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두들 영웅님의 단독쇼 당첨되길 바라보면서 영웅님의 단독쇼를 응원합니다. 구독자님들도 영웅님을 댓글로 응원해주세요.